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. 그런데 피해를 본 차량 주인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찌된 사연인지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식당을 운영하는 이말선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11시 반쯤 황당한 손해를 봤습니다. 식당 앞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화물차를 누군가 들이받고 달아난 겁니다.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뺑소니 차량 번호를 외우지 못한 이 씨는 바로 따라온 순찰차가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황거리가 나오니까 차가 요 받고 뒤로 뺏는 상황이었어요. 뺏는 상황인데. 빼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순찰차가 여기 따라왔었어요. 뺑소니 차는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이 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. 경찰은 순찰차로 추격했지만 끝내 놓치고 말았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. 140만 원을 들여 차를 고친 이 씨는 경찰의 허술한 음주 단속 탓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. 당연히 도망갈 거다 잡을 거 대비 안 하고 그거 철두철미하게 해가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왜그 빈틈을 보이는데요?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. 뺑소니 차를 추격한 경찰관은 번호판 식별이 어려웠고 인력이 부족해 도주로 차단과 같은 대비를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옛날에는 의경제 지원이 많았거든요. 지금은 미랑 이렇게 지원이 없어요. 그날 또 팀장님 지원 4명이거든요. 경찰관 4명이었어요. 그러고 되면 뭐 코레일을 또 제가 거기에서 피해자 이 씨는 허술한 음주운전 단속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.